눈과 귀가 즐거운 오감 만족 클래식 쇼가 펼쳐집니다. 토크와 라이브 연주가 있는 음악 에세이 메초 소프라노 김미순 선생님의 멋진 무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눈과 귀가 즐거운 오감 만족 클래식 쇼가 펼쳐집니다. 토크와 라이브 연주가 있는 음악 에세이. 자,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메초 소프라노 김미순 선생님이셨는데요. 자,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메초 소프라노 김미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전에 노래할 때는 완전 그 카리스마가 네. 너무 여기 스튜디오를 다 이렇게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실 때는 네.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실 수가 있죠? 아까의 카리스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성악가들은 네. 캐릭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그 롤마다. 아 그러면 지금 또 상냥한... 지금은 저희 김미순의 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원래 상냥하신. 아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네, 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고 네. 미국에서도 활동도 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어쩐 일로 이렇게 한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요. 네. 저희 동생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고 내년에 1월 14일 날 네. 귀국 독창회를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5시에 합니다. 아, 그러면 귀국 독창회를 하시는 거면 이제 아예 이제 귀국을 예, 귀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또 활발한 활동을 또 네네.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께 프로필을 이렇게 쫙 봤는데요. 네.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되게 좀 흥미로운 그런 프로필이 있었어요. 네. 보니까 템플대에서 네. 고음악 성악 장식음 으로 또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고음악은 저도 알겠거든요. 네. 옛날 음악, 그러니까 네, 이제 바로 네. 그 전 시대 음악이겠죠. 거기다가 성악 장식음으로 네.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악 장식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음악 바로크 음악에 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메조소프라노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카운터 테너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당시 바로크 시대 음악 시대에만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퍼블릭에서 노래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엘토들이 그 여성의 높은 음을 그렇죠. 약간의 조금 좀 여성스러운 그런 카운터 테너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운터 테너가 아닌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예, 카스트라토는 조금 더 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테너들이 바로크 음악이 많아서 제가 바로크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메초 소프라노가 하는 그런 네. 음역대가 네. 아무래도 카운터 테너가 하는 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성악 장식음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장식음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뭐 트릴이나 네. 꾸미음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주로 되는데요. 네. 아파제토라 하면은 그 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네. 한 음에서 아파지토 아파지토 네. 아파지토라 아파지토라 예, 예 네.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비슷하네요. 앞으로 넘어지다. 앞으로 넘어지다. 그런 느낌이군요. 예, 장식 또 네. 트릴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음이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고음악에서 사용하는 네. 그런 성악 장식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또 하셔서 그랬죠. 아, 네. 그러면은 고음악에서 쓰는 성악 장식음이 저희가 지금 쓰는 장식음이랑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좀 다를까요? 지금 쓰는 장식음과 다른 점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 바로크 시대 때 시작된 그런 장식음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되어 왔겠죠.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식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주자가 본인이 조금 능력대로, 그렇죠. 역량대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그래서 네. 핸델 때도 그런 장식음을 적지 말고 네. 연주자가 그 연주하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맞는 자기 맞습니다. 감정이 우러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그거를 붙여라. 작곡가들은 거기다가 써놓진 않죠. 일단 써놓으면 그 장식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요즘에 재즈가처럼.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죄수,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그럼요. 죄수하고 굉장히 똑같은 겁니다. 약간 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뭐 노래 못하지만 재즈 연주자들 보면 스캡이라고 하나요? 뭐 뿌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거. 네, 그게 바로 정식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프라노 그다음에 엘토 사이에 메조 소프라노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 메초 소프라노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약간 그 음의 약간 색깔이 어둡죠. 조금 어둡죠. 네. 네. 그래서 소프라노들은 젊은 여인이라 그러면은 메초 소프라노는 조금 나이가 먹은 중년의 여인. 네. 예. 아. 중년의 여인. 뭐 어머니스러운. 네네. 아니면은 조금 여성들의 좀 유혹하는 판무파탈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여성미가 예. 막 뿜어져 나오는 느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비제 카르멘. 그렇죠. 네. 예. 파무 파탈.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만약에 그 역할을 하신다면은 네.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 다 쓰러지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카르멘을 아리아 같은 걸 불러봤는데 네. 전곡은 하지 않았고요. 네. 카르멘이 가장 대표적인 메조 소프라노의 그렇죠. 가장 그 여성이 진짜 그 나이가 좀 든 중년 여성들의 예 그런 거를
어두운 목소리. 그렇죠. 네, 강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 좀 질문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하세요. 지금까지 성악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이 자기 관리도 굉장히 투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나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악기에 대한 컨디션이 있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게, 뜻하지 네. 않게 네.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굉장히 건강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노래 아, 그래요? 네,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메조 소프라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통이 넓은 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네네. 특히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이 메조 소프라노 선생님 목소리의 매력이라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본인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통이 크다. 네. 그다음에 건강하다. 네. 저는 몸 건강도 있지만은 네. 또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예. 예.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네네. 그다음에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나쁜 거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서도 네. 그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네. 굉장히 밝고 네. 이 에너지가 네. 네. 밝은 에너지가 막 와닿는 것 같아서. 예, 예. 자, 일단 그러면 미국에서 좀 활동하셨던 것을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것 같아요. 네.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러면 계시게 된 건가요? 아, 지금 거의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뉴욕에 가서 네. 줄리아드를 졸업을 하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오페라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또 필라델피아가 뉴욕에서 한 2시간 정도 아래 네. 남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오페라를 갔다가 또 수료를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오페라를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연주 인생을 산 거죠. 미국에서. 저한테 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대선배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네. 대선배님이시고. 네. 아, 왜냐하면 화면상으로 보이시기에 네. 아마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제가 아니요, 대선배님이라고 오늘... 하면 제 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화장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대선배님. 나이는 속일 수가 네. 없습니다. 대선배님이시고. 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 유학을 가셔서 네. 30년 동안.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라는 데에 메롤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 게 95년도에 네. 그러니까 커티스 졸업하던 해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메롤라 프로그램을 하고 메롤라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그거는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내에서 하는 여름 서머 프로그램이에요. 아. 젊은 성악가들을 위한. 아. 네. 거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히신 건가요? 오디션을 하죠, 당연히요. 아, 그러셨구나. 예. 돼가지고 제가 케르비노 역으로 네.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네네.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같은 팀이 또 미국 투어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50여 개의 도시를.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20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버스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와. 이 도시에서 그러니까 서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동부로 쫙 오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굉장히 거의 무슨 대륙횡단 같은 대륙횡단. 그래서 대륙횡단 하는 동안에 또 거기서 그 옐로우스톤 이런 데도 좀 구경도 시켜주고. 아, 네. 그 기억에 남는 뭐 오페라 공연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순회하는 와중에 그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서부 그 위쪽에요. 네. 어떤 그 Thousand Island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일랜드인데 네.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에 남아요. 배 타고선 같이 이제 그 마을로 갔거든요. 네네. 섬에서. 아. 그랬는데 거기 오페라 극장이 있고 그 완전히 그날 솔드 아웃이었고요. 아,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 곳에 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가려면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이렇게 아니죠. 그 섬에 있는 분들이 오셨죠. 아, 섬에 있는 분들. 섬에 있는 분들이. 다른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오페라 섬이 극장이에요. 굉장히 컸나 봐요. 섬이요. 아일랜드면? 섬이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러니까 오레곤 위쪽으로 캐나다 조금 아래쪽으로 네. 예, 거기 그런 아일랜드가 있었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순회 공연 다니면 되게 끈끈하시겠어요, 배우들끼리도. 그렇죠.
그리고 끙끙도 하고 네. 나중에 너무 싫죠. 이제 보기가 매일매일 보니까. 네, 좀 지겨울 수도 있겠네요. 맨날 네, 보니까. 네. 아, 50여 개 도시를. 네. 그리고 또 패트릭 썸머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예. 거기서도 이제 많은 연주를 하시면서 네. 여러 지휘자들도 이렇게 만나 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페라를 하시면서 네. 만났던 지휘자들 가운데서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지휘자분이 그렇죠. 볼프강 사발리시라는 사발리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네. 자발리시라고 아, 네네네. 아, 네, 자발리시. 그분하고 엘리아 하이든의 엘리아를 했거든요. 네네. 아, 멘델스존의 네. 하이든이 아니라 멘델스존의 엘리아를 했는데 그때 그 자발리시 지휘자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바로 연주하기 한 달 전 정도에. 아, 그래서 그 연주 때 굉장히 그 지휘자님도 굉장히 좀 슬퍼하셨고 힘드셨고 그때 했던 기억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같이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페라를 공연을 하시면 저도 이제 장기 공연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A팀, B팀 이렇게 그렇죠. 나눠질 수도 있고 네. 오페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 대사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대단하죠. 대사가 또 길죠. 네. 그 두세 거기다가 또 레스타티보까지 외워야 되니까는. 그 내 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예. 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렇죠. 거기다가 연기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성악은요. 노래도 50%고 말이 50%입니다. 아. 그 정도로 이 말이 그 대화 그 언어를 알아야지만 갔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페라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 일단 언어 자체도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스토리 자체도 이게 노래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아무리 자막을 본다 하더라도 예, 예. 좀 어렵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네. 만약에 이 오페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페라 보는 팁, 쉽게 보는 팁이 있다면 뭐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줄거리는 좀 알아야죠. 그렇죠? 줄거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조금 알아야죠. 네. 예. 저희도 보통 영화 보러 가면 네. 대충의 줄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스포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결말까지는 아니지만 네. 야 누가 나온대? 네. 여기서 어떻게 된대? 까지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또 자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또 오페라 극장마다 가면 자막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좋긴 하지만은 얼마나 그 음악을 즐기느냐. 알고 가면은 더 많이 즐기실 수 있고 또 모르시면은 자막 보고 또 즐기실 수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처음에 이제 해주셨던 네. 노래는 가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곡이고 선생님께서는 오페라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가곡과 네. 오페라의 매력이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그 다른 매력들을 좀 설명해 예. 주실 것 같아요. 오페라는 그 줄거리가 굉장히 감정에 있어서 사랑, 증오, 네. 그다음에 또 시기 네네.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고요. 네. 가곡은 조금 더 서정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네. 오페라를 해도 네. 오페라는 보통 뭐 천석 이천석 네. 큰 홀에 해도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목소리. 예. 예. 그런데 그런 선생님께서 가곡을 하니까 네. 가곡도 아리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되게 감동이 예. 왔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맨 처음에 부른 곡이 오 내 사랑. 그것도 사랑에 관한 거니까요. 그렇죠. 약간은 오페라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까로미오. 까로미오 벤. 네. 네. N 있어도 항상 끝에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 걸 굉장히 기대를 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또 선생님의 또 멋진 무대를 저희가 또 봐야 되는데 네. 다음에 불러 주실 곡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작곡가가 생상이고요. 생상의 그 오페라 중에서 삼손과 데릴라. 네. 아주 유명하죠. 네, 네. 삼손과 데릴라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그 메조소프라노 아리아인 Mon cuore s'ouvre à ta voix, 당신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라는 곡입니다. 당신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곡 더 불러주실 거잖아요. 네. 그 다음 곡은요. 네. 로시니, 네. 아, 유명하죠. 네. 로시니, 이태리 작곡가.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그렇죠. 나오는 너무 유명한 곡. 예, Una voce poco fa라는 그런 곡인데요. 그 노래도 너무 유명하죠. 네. 네. 매우 유명하죠. 네. 방금 들린 그 음성. 방금 들린 그 음성. 그 음성. 첫 번째 곡은 당신의 음성에 내 마음이 열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방금 들린 그 음성. 그 똑같은 음성. 음성이네요. 네,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네네. Voice. 네. 예. 자, 그럼 선생님 저희 두 곡을 또 남겨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귀국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 국내에서도 또 이 빛나는 네.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았어요. 후배님 만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선생님. 저기 뭐야 네. 저기 뭐라 그러죠? 새로운 그 네. 고등학교 생각이 나네요. 저도 졸업한지 꽤 돼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같은 또 동문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귀여운 후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메초 소프라노 명품 보이스입니다. 네, 김미순 선생님의 라이브 연주 청해 들으면서 김미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ono rispettosa, sono ubbidita.